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잡는 홍상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9번째 고대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선사시대 원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삼국을 거쳐서 동일신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발해를 거쳐서 후삼국의 시대까지 왔네요. 다음번은 무엇을 배울까요? 고려를 배우도록 해야죠. 중세. 바로 중세 고려를 배울 텐데요. 그 중세 고려로 넘어가기 전에 왜 중세 고려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가면 안 됐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요. 그쵸? 흥이 있고 망이 있고 성이 있고 쇠가 있는데 그 망까지 안 가고 쇠까지 안 가고 흥만 하면 안 되냐?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2014년 대한민국 흥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흥해야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사업 다 흥해야죠. 망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보고 과거의 기록을 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오늘 신라 하대의 변동과 후삼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배웠고 발해의 왕들에 대해서 배웠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배웠네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발해의 왕들하면 대조영, 고왕인 대조영에서부터 무왕, 문왕, 선왕까지 왔습니다. 다 대씨였죠. 그래서 전시학습 이전에 무엇을 우리가 공부했는지 한번 야무지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what is 동북공정?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자기의 내 자녀, 또는 내 조카, 또는 외국인들이 물어봤을 때, 동북공정이 뭐냐? 응?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동북지역, 우리나라에서 동북지역입니까? 아니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에 대한 공정, 뭔가 은밀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동북지역에 대한 공정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준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동북공정이 있으면요, 중국의 서북지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기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죠. 거기에서 열차 폭파사건, 테러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어떤 테러가 횡행하는 거 아마 국제사회에 대한 뉴스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쪽 지역에 대한 서북공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쪽 지역에 대한 것도 있죠. 중국은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영토는요, 가장 유사 이래로 넓은 영토예요. 그러니까 영토라는 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지금 과거의 흐름으로 가자면 앞으로 이 흐름이 끊임없는 탐욕, 끝없는 탐욕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겁니다. 중국이 자국의 국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어떤 그런 시도입니다. 그 연구고요. 아주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던 건데요. 문어발식 확장입니다.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 그리고 동남지역까지 계속해서 소수부족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역사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러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이 너무 세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막 얘기를 하면 중국인들 하면 아우 시끄럽고 막 그 난닝구 막 메리아스 여름에 막 덥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덥거든요. 베이징 이런 지역 막 그런 데 있고 막 아, 더럽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죠.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중국이 정말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정래 씨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바로 중국을 대비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쓴 게 정글 만리라는 책이잖아요.
중국은요 정말로 이제 너무 강력해져서 우리가 불만을 쉽게 외계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영토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유비무한, 방신공무, 남북연대, 이게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계속 실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은. 욕심이 끝이 없거든. 자, 통일이 돼도 백두산은 어떻게 됩니까? 어? 이 민족의 영산, 이렇게 아름다운 명, 정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반쪽이에요. 사들였잖아요. 북한이 팔아버렸잖아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북한과 남한의 지금 국경이 접해있죠? 중국과 남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접해있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발해 왕과 업적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고왕, 무왕, 문왕, 선왕, 대조영, 대무예, 대음무, 대인수까지. 근데 보기에는 다섯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마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조영,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경 15부 62조는 누구냐? 여러분 말해보세요. 누굽니까? 그렇죠. 선왕이죠.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죠. 요동지역까지 진출하면서. 그러니까 옛 고구려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어떤 자부심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중국도 야 너네 남아완 따봉 대단하다 해 라고 하면서 해동성국의 칭호를 수여를 하지. 그죠? 이게 바로 800년 초반의 발해의 역사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신라도를 개설한 건 누구냐? 싸웠던 왕이냐? 평화의 왕이냐? 평화의 왕이죠. 바로 문왕 때 있었던 거. 자, 동무산에서 건국, 두말하면 전설이죠. 대조영입니다.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말갈계통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동무산에 가서 길림성, 중국의 길림 지역 있죠? 조선족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무산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자, 산동지방을 공격한 거는 싸움을 좋아하는 완바치수리강행이 무왕이죠. 그죠? 산동지방을 공격할 때 누구에게 명령해서 했습니까? 장, 문, 그렇죠. 휴, 이 사람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